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나라도 장중에 이거 무슨 일이지 싶을 만큼 급락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나라 증시 보니까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다른 나라 증시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당황스러웠어요. 예, 뭐 쭉 정리해 주시죠. 중국부터 가볼까요? 예, 일단 금일 중국 증시도 사실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오중전의 이벤트가 소멸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10시에 현지 시간 10시에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오중전에 관련돼서 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 실망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이제 코로나 재확산, 아무래도 지금 대선도 있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은 시점인데 하나씩 악재 추가 이제 예, 올라간다는 거죠. 국내 시장 같이 빠지고 미국 선물도 같이 밀리면서 동반으로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도 내렸습니까? 예, 중국 시장도 오늘은 전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1.47, 그다음에 심천성분도 마이너스 2% 가량, 예. 항생 지수도 마이너스 한 1.9, 뭐 주요 테크 지수들도 1% 초중반대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근데 약간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중국 시장이 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탄탄하다. 덜 빠졌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가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6% 정도 이제 되거든요. 이제 예. 일주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6%인데 S&P는 한 마이너스 4.15 빠졌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빠져서 마이너스 2.78인데 네. 이에 반해서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1.63%, 그 다음에 심천성분은 플러스 0.82. 항생지수가 그나마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2.74. 주요 테크지수들은 오히려 상해 과창판은 플러스 4.29, 심천창업판은 플러스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환율 강세 영향도 지금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뷰가 좀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관망 심리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시장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어쨌든 오중전회가 마무리가 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경제 개발을 할 건데. 저희가 투자가로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한 언급된 부분하고 네.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을 아무래도 계속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첨단 기술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박차. 예, 국산화의 박차를 이룰 겁니다. 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면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아마 5년 동안 꾸준하게 끌고 갈 큰 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수시장 활성화와 첨단 기술 국산화라는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예. 하는 내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확대와 국산화이기 때문에 몇몇의 테마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도 비슷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중국 내의 마켓 시어가 1위인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MS가 높은 우량 기업들 위주로 중국 시장은 고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서 알파로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예. 좋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N2그룹이 이제 1차 개인 투자자들 이제 공모 자금을 유치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 규모에 대해서 여전히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 투자자들 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란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예,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은 게 N2그룹의 공모주 청약 첫날에 증거금이 3천조가 몰렸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빅히트도 있었고요. 뭐 예, 카카오게임즈도 예. 있었고 SK바이오팜도 있었지만 3천조라는 자금은 저희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가히 볼 수 없는 수준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포텐셜은
일단 이 규모만 봐도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는 좀 그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된다. 예.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따져볼 게 많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시장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도 오늘 금일 한국 시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오늘 중국도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엔투그룹 공모자금이 원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국내랑 또 유사한 건데,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두 가지죠. 수급적인 요인이 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안화 환율은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6.6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매력 강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증거로 보면 됩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지금 판 거 아니야? 근데 환전하고 안 나가면 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 이제 채권은 매수를 하기 위한 세력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지금의 시장 변동성 때문에 잠깐 관망적으로 매도를 해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 외국인들의 관점은 환율로만 따져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원화의 움직임도 저는 그와 유사하게 좀 바라보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11월 2일 월요일에 차이신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토요일에 좀 무역 수지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11월 7일. 네, 토요일에 지표가 나오는데 다음 주 지금부터 한 일주일 후에 예,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무역 수지 나오니까 뭐 수출 수입액들 또 미국에 얼마만큼 이제 그 무역 협정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 진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시장. 이걸 또 왜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 대선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선 분명 이 숙제 검사를 한번 할 거거든요. 네, 이 숙제 검사에 따라서 또 뭐 거친 언변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대통령은 결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싸우고 있을까요? 일단 10월 지표 나올 때까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후에는 그렇죠? 네, 대선은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참 대선은 끝났는데 대통령은 결정이 안 되는 그럼 대선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아무튼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내에는 둘이 결정 안 하면 그냥 우리가 할 거라고 유럽 시황도 한번 보죠. 유럽은 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락다운? 뭐 이게 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던 와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출발을 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고 와서 아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을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소폭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 정도 예. 빠지고 있고요. 현물이요? 예. 예. 네, 프랑스 지수는 약간 플러스 0.16% 올라가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은 보여주는데 대체적으로 약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ECB에서 뭐 정책을 바꾼 건 없습니다만 이제 추가 12월에 추가 부양책을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예. 추가 부양책으로 뭐가 나올까요?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 유로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가 증가될 거고 그 개월 수도 6개월 정도 증가될 거다가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가 방송 나와서 유로존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부분을 사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전부터. 사실 9월 달부터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유럽에서는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ECB에서 저는 특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일 유로존 GDP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였는데 네. 실제로 나온 건 마이너스 4.3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나왔고요. 3분기 GDP가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12.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ECB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퍼졌지만
크게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좀 달라진 거죠, 확실하게. 뭐 일단 1차 팬데믹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최다 확진자가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그라드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로존의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식의 첫 번째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에서 12월 회의에서 모든 정책 도구를 살펴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최소한 미니멈으로 추가 5천억 유로 정도의 양적 완화가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실망감을 했던 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전략 변경, 그러니까 미국의 AIT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아예 미국은 인플레가 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안 움직일게요 이 얘기고 유럽은 뭐 그런 거 나타날 조짐이 없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하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조짐이 안 나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전략으로 인플레를 좀 일으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규모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2월에 부양책을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락다운 하고 나서 사실 어떻게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추이가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변경 추이를 보고 결정을 내릴 거라. 이제 만약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좋지 않다면 부양책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요. 예. 생각보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면 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일단 그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2 발언 이후에 아시겠지만 유로화가 굉장히 빠르게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로화 약세 전환도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로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유로존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갑자기 또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을 틀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코로나, 사실은 시장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황도 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대선 결과도 뉴스들 계속 쏟아질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유로존이 먼저 코로나 사실 보시면 1차 팬데믹 때도 유로존이 먼저 확산됐거든요. 네. 먼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확산된 모습이었는데 2차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유로존이 먼저 확산이 되고 예. 지금 미국에도 지금 재차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감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아마 락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대선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 그렇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말씀하신 오늘 계속 중요한 그 재료들이 있는데 나쁜 거 나올 만큼 다 나온 건 혹시 아닙니까? 대선 불확실성도 지금이 제일 강하지 뭐 내일부터야 뭐 매를 사실은 맞더라도. 저는 금일에 이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이 프라이싱을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을 프라이싱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 선물 내릴 때? 예. 근데 이제 예. 선물 지수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과한 생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방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은 선반영이 되어 있긴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의 끝은 그러게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코로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는 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이 처음이니까 또 미국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많이 나왔는데 네. 나빴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네요.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만으로는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 예. 3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예,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이제 특이하다고 보면 특이할 수도 있고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커머스 기업하고 광고 기업의 주가 추이가 조금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과 광고 기업이면 구글? 예, 구글. 네, 쇼피파이도 실적이 이제 장전에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외 가격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이제 구글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고 물론 페이스북도 소폭 마이너스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4분기 가이던스도 이커머스 기업들이 나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아, 그럼요. 4분기에는 더 좋겠죠. 예, 쇼핑 예. 시즌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예. 확산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광고 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 있다는 상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역기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2020년에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더 많이 올랐고요. 성장을 앞당겨서 했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높아진 겁니다. 실적의 베이스가 높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YY 성장률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반면에 그럼 광고 기업들은 2020년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고할 만한 기업들이 아예 영업을 못하니까. 여행사 예, 뭐 이런 것들 다 문 예. 닫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2021년이 되면 반대로 이제 여기는 긍정적인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흐름 때문에 그런 약간의 스위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것도 잡힐 거라고 보는 예, 맞습니다.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는 소폭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것들 이런 움직임들도 단기적인 저는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당장 눈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스위칭 자금이 스위칭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제 미국의 3분기 GDP가 말씀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는 이제 연환산된 수치로 말씀을 드려서 약간 받아주실 때 무슨 30몇 프로나 올라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드리면 마이너스 2.9%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2분기 때 마이너스 9%였으니까 예. 이제 3분기에는 상당히 메이크업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요인에서 GDP 성장률이 많이 올라왔느냐라고 하면 일단 민간 소비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연율로 40% 정도 네.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GDP 반등에 한 25% 이상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금 살포함으로써 미국 가계가 저축률을 늘리고 이전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게 이 3분기의 GDP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요인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품 수지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상품 소비가 많이 일어났어요. 상품 수지라고 하면 수출입? 상품 소비. 소비. 제가 상품 소비. 네네. 예. 내구재도 마찬가지고 비내구재 소비도 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자동차 소비도 늘어났고 가전 소비도 늘어났고 홈 인테리어 수요도 늘어났고 등등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늘어났는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이제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 소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서비스 소비도 올라오긴 했는데 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비대면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타나야 4분기에도 이제 유의미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추가 부양책이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소비 회복의 전망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 중론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그나마 시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이제 코로나 이제 피크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중반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 경기 부양책이 누가 되더라도 나올 거야.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다시 주겠네? 네. 그럼 뭐 지금 저축해 놓은 걸로 돈 쓰면 되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4분기에도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를 좀 유지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주는 이 돈이 그동안 주던 것 추가로 주는 게 그대로 주는 게 이번에 부양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끊긴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좋을 것까지는 별로 더 좋을 것까지는 아닌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으나 예. 시장이 예상한 둔화보다는 소폭 낮게 알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돌고 돌아서 다 빨리 코로나 안 잡히면 다
걱정이다 그 말이네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경제 회복 속도를 과연 정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둔탁하게 만드느냐의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저축률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축률이라고 하는 건 번 돈 중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씩은 떨어졌겠죠. 코로나 이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3월 달부터 4월 경에 대략 2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미국의 저축 가계 저축률이 확 올라갔었습니다. 3, 4월에 네, 단기적으로. 그 말은 오히려 바깥에 못 나가니까 돈을 못 쓰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껴두고. 처음에는 돈을 안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고 내 소득이 늘다 보니까 예. 더 많은 소비를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이제 낮아졌지만 평년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저축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평년만큼은 돈 안 쓴다는 말과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긍정적으로 보면 더 쓸 여지는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하시는 동안 선물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잠깐 좀 정리해 주시고 예, 들어가세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유럽 시장이 하락 반전 다시 하면서 낙폭이 좀 커지면서 나스닥 네. 선물도 마이너스 1.3% 정도, 네, 다우존스하고 S&P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확산돼서 겹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성 국면임은 충분히 네.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위로도 오르고 아래로도 내리는 게 변동성인데 그렇기는 합니다. 자꾸 내리기만 해요 변동성이.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러한 사태 때문에 제가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기 부양 유로존 때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유로존도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경기 부양책 규모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미국도 동일한 사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의 회복 경로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미 그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루즈루즈 시츄에이션에 와 있다. 연준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준은 경기가 이제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양을 해야 되고요. 예. 경기가 개선이 돼도 더 큰 개선을 만들기 위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재정정책이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강하게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일단 상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럽 시장도 보면 전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전에 비해서 경기 부양책 나와도 이제 올라가는 여력이 좀 약해서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일본 케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부양을 해야 지금 그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변동성 국면을 지나가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저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과도한 하락을 예상하시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30분 바라보고 투자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30년 바라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대응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투자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박 의원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투자를 기간을 두고 하는 느낌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고를 다시 쌓는 사이클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재고 주기가 6개월에서 짧은 6개월이고 길면 1.5년까지도 넘어갑니다. 이제 그거를 쌓는 수준만 해도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최소 2021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매 분기마다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 상황에서 금리는 전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익이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멀티플 비싸다고 했던 멀티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상황인데 금리 수준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멀티플이 전년까지 전년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 거죠. 이익이 더 늘 것이다. 이익이 느니까 당연히 멀티플은 낮아지고요. 전년 금리 수준은
동일하고요. 나스닥 빅테크도?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전년 동기 대비 성적이 더 좋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일단 최소한 2021년까지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뜨거웠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특별히 뭐 더 뜨거울 게 보인다. 성장률에서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둔화의 문제지. 둔화의 문제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게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했고 이미 오프라인하고 이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